세계 최초 5G 기반의 자율주행차가 일반 차량들과 서울 도심을 달렸습니다. 한양대학교 자동차 전자제어 연구실 에이스랩과 LG유플러스는 11일 한양대 서울 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도심도로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 시연했습니다. 5G 자율주행차가 통제되지 않은 도심도로에서 일반 차량들과 함께 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양대와 LG유플러스는 보다 진화된 자율주행 및 통신 기술을 알리기 위해 외곽 지역이 아닌 혼잡한 도심 도로를 택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5G 자율주행차 명칭은 A1입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 기준 중 4단계 고도 자율주행에 가깝습니다. 이날 시연에서 A1의 운전석 탑승자는 실제로 자율주행 모드 온 스위치를 누른 후 도착할 때까지 운전대와 가속 제동 장치에서 손발을 뗐는데요. 성수동 한강사업본부에서 출발한 A1은 강변북로, 영동대교, 올림픽대로, 성수대교를 거쳐 서울숲 공영주차장에 도착하는 약 8km의 거리를 25분 동안 스스로 주행했습니다. 특히 강변북로에 진입하는 순간 A1은 시속 60km가량으로 달리는 일반 차량들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고속과도로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정체 구간에서는 주변 차량들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자율적 차량 제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A1은 강변북로를 달리는 동안 규정 제한 속도인 80km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각 도로마다 부착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스스로 읽고 이를 실제 주행 속도에 반영하는 기술을 선보인 것입니다. 차량 간격은 주행 속도에 따라 다르게 유지했습니다. 급제동 시 제어할 수 있는 거리를 스스로 계산해 앞차와의 안정적인 간격을 두는 방식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 안에서 콘텐츠를 감상하는 시연도 이어졌습니다. A1이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동안 시연자는 차 안에서 5G 스트리밍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직접 가상현실 전용 헤드셋을 착용하고 그랜드캐니언, 해양생태계, 아이돌 연습 등의 대용량 VR 콘텐츠를 실시간 이용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승용차에서 신문을 보며 출근할 날, 머지 않았을까요?